오케이. 선주 중, 먼저 문법 문제 풀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90쪽.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It has been raining cats and dogs since last Septemb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It has been raining 때문에 since last September가 되는 거. 그래서 엄청 비가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현재 과거 이 과거의 시점은 last September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난 9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내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it has been rain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since last September는 어떤 것 이게 어떤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when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명사도 될수 있어요. 부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고. 그래서 어떤 것 이후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for가 아닌 since를 사용해야 되는 건잘 알고 있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since last Septemb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s it been raining cats and dogs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Mary has been learning Spanish 거의 2년 동안이라 말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for almost 2 years. 그래서 Mary가 배워오고 있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has been learning 스페인어를 그 다음에 거의 2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하고 싶으니까 전치사 for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For almost 2 years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long has Mary been learning Spanish?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현재 완료 진행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자 이 말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점심으로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합시다. 그럼 우리 결정합시다니까 일단 Let's decide 하면 될것 같고 되겠고요. Let's decide.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 what to eat. 그 다음에 점심 식사로서 for lunch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Let's decide what to eat for lunch 완성됐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어이구, 이슬 빼먹었네. What to eat. Let's decide what to eat for lunch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at to eat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자 했으니까 먹는 건 누굽니까? 여기 숨어있는 us를 주어로 바뀌는 우리가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만 할지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되니까 what to eat은 what we should eat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 what we should we eat은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의문문. 그 다음에 그녀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할지를 모른다. 오케이. 그럼 그녀가 모르니까 일단 she가 doesn't know 하는 거죠. She doesn't know. 그 다음에 자전거 어떻게 타야 할지라는 표현 how to ride a bike. 오케이. She doesn't know. 그래서 she doesn't know how to ride a bike. 완성됐고 그 다음에 how to ride a bike 엄마야? 이제 빨리 아닌데 왜안 지워지노? 엉뚱한 게 지워지네? how to ride a bike 같은 경우에는 바꿔 쓸수 있는 게 how 한 다음에 그녀가 어떻게 타야만 할지 그녀가 어떻게 탈수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how she can ride a bike로 바꿔 쓸수 있겠다. How she can ride a bike. 마찬가지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과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간접 의문으로 바꾸는 것도 필기해 두고 익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이, 이 과의 전체 제목이, 어딨어? Be a smart spender죠. 그래서 똑똑한 소비자가 됩시다. 라는 거니까, 본문의 내용도 Be a smart spender와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오케이.
자,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ask Dr. Money, Dr. Money씨에게 물어보세요. The Green Middle School Times.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글의 종류가 뭐라는 거? 이게 글의 종류가 article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article. 글의 종류는 article. 신문 기사를 얘기하죠. 오케이. Teens 그다음에 신문 기사고요. 정확하게 이게 신문 이름이고요. 신문 이름이 The Green Middle School Times, 뭐 그린 중학교, 뭐 신문, 뭐 이런 뜻이죠. Times가 신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article, 타이틀이죠. Title of this article.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The title of this article is Teens Spending Habits. 10대의 소비 습관이라는 이런 제목 같은 거, 특히 요런 거. 제목 같은 거잘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내용과 제목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Teens Spending Habits. 뭐 요런 부분 설명하겠고요. 뭐 요거 뭐 하는 놈이냐. 오케이. 그래서,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하고 있네요.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오케이. 이거 시작부터, 저첫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These are the results of a survey of 100 students at Green Middle School.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se라는 거 썼고요. 그러니까 result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survey of 100 students. 뭐 여기는 일단 전치사가 몇개 보여요? of도 보이고 result of. 그 다음에 survey of. 그 다음에 at Green Middle School 이런 것들 These are results of a survey of 100 students at Middle Green Green Middle School 뭐 끊어읽기를 표현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근데 이 속에 꾸미는 말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는 survey를 꾸미고 있고요 또 요렇게 해서는 100 students 그래서 이것들은 그린 중학교에 있는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들이다. 마치 이제 영어에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이 전치사의 덩어리로 묶여 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데 전치사 구라고 하는데 전치사 구가 지금 형용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치사 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 어차피 의미의 덩어리가 한 단어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뒤로 가는 것처럼 뭐 우리말 입장에서는 거꾸로 해석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오케이. 이것들은 뭐 그린 중학교의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니까. These are the results of a survey of 100. 뭐, 요거는, 뭐,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전치사,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할 문장입니다. We first asked the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오케이. 그래서, 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은 무슨 화법인데, 직접 화법인데,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따 자세히 좀 알아보겠고요. We first asked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그 다음에, 뭐, 글의 호흡은 요렇게, 요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라는 취지에서 뭐를 진행했다? Survey를 진행했다. These are the results of a survey of 100.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그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습니다. We부터 시작해서. We first asked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한 다음에, As graph 1 shows, 70% answered no, while 30% answered yes. 여기서 중요한 건 as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0% 요 뒤에 뭐 생략된 말이 있죠 뭐 생략된 말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얘를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마찬가지 얘도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케이 생략된 말과 단수 취급인지 복수 취급 그 다음에 이제 while 요 중요해 while while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런 뜻으로 만나봤는데 또 어떤 뜻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뭐 as도 마찬가지입니다 as
애주도 세 가지 뜻 정도는 알아두시고, 문장 속에서 셋 중에 무슨 뜻인지. 여기까지 문장이죠. We first asked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As graph 1 shows, 30% answered no, while 70% answered no, while 30% answered yes. We then asked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하고 있네요. 자, 이 문장도 딱 봐도 뭐 출제할 될 가능성이 중요한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뭐 하는 놈이냐. 그 다음에 희한하게 is로 끝나는 문장이죠. 오케이, 보이고요. We then asked the student who answered no. 뭐 끝내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ask를 기준으로 해서 문장의 구조가 뭔지 이런 거 살펴보겠죠. ask를 기준으로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s graph 2 shows, 60% think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while 28% think they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오케이, 그래서 뭐 마찬가지 뭐 가서 계속해서 오케이, 생략된 말과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 요런 얘기, 단인지 복인지, 그다음에 think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여기 뭔 일이 일어났는지, day가 가리키는 거, 그다음에 enough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 따라서 위치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while, 그다음에 28% think 왜 이렇게 생겼는지, 여기 뭔 일어났는지, day에 대한 얘기. 자, 그다음에 요 표현은 수고로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Have difficulty doing,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가 일단 총몇 개가 있는지 알수 있냐면, 그래프가 총 3개 있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읽어볼까요? Lastly, 12% said they spent money on things they don't need. Okay, said 뭐 여기에 이러한 일, 그 다음에 뭐 spent A on B. 자, spend 그러니까 spend를 아까 전에 ask를 기준으로 한 구조였는데 이번엔 spend를 기준으로 한 구조. 그 다음에 뭐 things they don't need 같은 경우에 여기도 설명할 게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한 호흡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서론 부분의 호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Our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think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오케이, 그래서 the majority of students 앞만 길어봤자 뭔지 뭐 majority of 그 다음에 think의 형태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are not smart with. 그 다음에 뭐요 전치사 같은 것도 뭐 여기에 저 앞에도 나오던데 뭐 전치사 뭐 비어 있을 때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ur survey shows that the majority of students think they are not smart with their money. Managing money is not easy. And becoming a smart spender takes effort. 오케이, 요런 내용이고요. 혹시 뒤에 이어지지 않는가 봤더니 한 문장 이어져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글의 호흡을 쭉 봤을 때 여기서 시작 아워에서 시작된 게쭉 이어져서 여기까지 가네요.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ny money worries? Let's talk with Dr. Money. 오케이, 뭐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누구누구와 함께 전치사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거 비어 있을 때요 정도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돋보기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Green Middle School Times고요. 신문사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The Title of Article은 This Article은 Teens Spending Habits, 10대들의 소비 습관이란 뜻이고. 자, 요거
요거 복수의 소유격이죠. 복수의 소유격. 복수의 소유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S로 끝났다면 소유격도 점 찍고 S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좀 어색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10대들의라는 표현은 teens가 10대들인데 소유격 S 붙이고 S를 또 써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들의 그 다음에 spending은 둘 중에서 뭐겠다? 동명사겠죠. 소비하고 있는 습관은 아니니까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의 것이 좋고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의 습관 10대들의 소비 습관 오케이 자 그래 첫 문장의 질문입니다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넌 얼마나 똑똑하니 너의 돈에 있어서 전치사 with 전치사 빈칸 문제 주의하세요 전치사 빈칸이나 또는 선택 빈칸이 되어 있더라도 with your money smart with 뭐뭐에 있어서 똑똑한 얼마나 똑똑한지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의문사가 덩어리를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se는 뭐이 그림으로 보이는 어떤 그래프의 모습이죠 그래프 세 개를 보여주고 이것들 그래프 세 개는 뭐 the three graphs 이 말이죠 The three graphs는 그세 개의 뭐 these three graphs 이 말이죠. These three graphs 이세 개의 그래프들은 are the results 뭐다 결과들이다 뭐의 of a survey 설문조사의 누구를 대상으로 한 of 100 students 어디에 있는 학생들 at Green Middle School 그래서 이것들은 그린 중학교에 있는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urvey의 results들이다. These가 복수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S 붙은 거요세 개는 요렇게 해서 수의 일치죠 수의 일치 These three graphs are the results 여기 반드시 복수형 와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Results of a survey 전치사들 전치사 빈간 문제 아까 전에 Smart with 하듯이 Results of 이렇게 붙여서 익히면 되겠어 Results of 뭐뭐의 결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할 때 Survey of 연달아 들어가죠 Survey of 100 students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있는이니까 이번에 전치사 at 같은 거 오케이 좀 이따 클래스 카드로 할때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준비 미리 해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we first asked the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우리가 먼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돈에 있어서, so smart with 또 나왔어요. 전치사, 빈칸. 너의 돈에 있어서 현명합니까? 라고 물어봤다. 자, 이걸 직접 의문문이죠, 지금.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we first asked the students,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이렇게 한 거죠. 지금 쌍따옴표가 있는 직접 화법인데 간접화법으로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는 버릇도 좋은 버릇이고요. 그걸 먼저 해보면 자 쌍따옴표 없어질 거고 무엇 누구에게 그들이 말이죠. 그들의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직접 화법일 때 지금 의문문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얘를 영어로 표현해보면, We first asked students. 하고, 뭐 들어가겠어요? If죠. If, 그 다음에 they 하고, 그 다음에 are 썼다가, 아이고, 딱밤한다 스스로 때리고, were 해야 되겠죠. If they were smart with 하고, 그 다음에 their money, 그 다음에 were not.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We first asked students if they were smart with their money or not. 또는 뭐 whether를 쓰고 싶다면 whether 쓰고 whether에도 or not은 붙일 수 있는데 whether or not they were smart with their money. 이때 or not은 빼야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꼭 필기해 두시고요. 이건 어차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We first asked the students whether or not they 얘가 얘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는 간접 의문이니까 위치는 you 여기서는 they 뒤로 왔는데 시제일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지 아는지 whether or not 또는 if 같은 것이 여기 있어줘야 되겠고 이 if는 만약이 아니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as가, 뭐뭐 할 때 란 뜻도 있죠. 뭐뭐 할 때 란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뭐뭐처럼 이란 뜻도 있죠. 그래프 1이 shows 하는 것처럼, 바와 같이 말이죠. 1번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증명 shows 해주는 바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빈칸 접속사 빈칸 주의하시고요 뭐뭐 하는 바와 같이 graph 1 shows 하는 바와 같이 하려니까 as graph 1 shows 그 다음에 70% of the students 됐습니까? 자 여기서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100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이거는 70명의 학생이라고 여기 70명이라고 정보를 적어 놓는 것도 좋아요 70명 그러니까 전체 100명 중에 70%죠 지금 저 100, 앞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면 저 Survey of 100 students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70% of the students는 70명이죠 대답했다 뭐라고 대답했냐 No 아니라고 뭐란 어떤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라는 질문에 대해서 70명은 아니라고 그랬어 I'm not smart with my money 라는 말이야 No 노 뒤에 생략된 말도 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알아두는 게 좋고요, 좋겠고요. No, I'm not smart. 말이죠. To with it, with my money. 그 다음에 while은 뭐뭐 동안이란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쓰였다? 반면에 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자리에 but이 들어가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마침표가 있다면 however가 들어가도 됩니다 역접이죠 역접 but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금은 여기 마침표가 없기 때문에 however는 못 들어가지만 만약 마침표가 있다면 however 30% of the students 30명이라고 100명 중에 30명은 answered yes I am smart with my money죠. 난 돈에 있어서는 현명해. 나 돈 관리 잘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then. then의 뜻은 after that이라는 거. 이제 중3이니까. 이런 질문. 첫 번째 질문.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라는 질문. after we asked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한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질문입니다. 2번 질문. 물어봤는데 이번엔 전체를 대상으로 질문한 게 아니고 The student who answered No, I am not smart with my money 돈에 있어서 현명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던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다? 70명한테 물어봤어요 70명 70% of the students 70% of the 100 students 그 다음에 이 who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생략할 수는 없고 하지만 that으로 바꿨을 수는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는데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자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과의 주요 문법인 간접 문문 their biggest money worry의 뜻은 그들의 가장 큰 돈 걱정인데 앞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지금 여기 what부터 시작해서 어순이 어떻게 되어있다? What it is가 되어 있는 간접 의문문이죠. What it is. 그게 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What it is. 그게 뭔지 물어봤다. 그들의 가장 큰 돈 걱정이 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sk를 기준으로 문장이 지금 ask A, B의 구조죠.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지금 현재 사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형식. 사형식은 3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만약에 전환한다면 We then asked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그 다음에 전서 뭐 붙이겠다? of를 붙이겠죠.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no라고 대답했던 100명의, 70명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돈 걱정이 뭔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graph to shows 이번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까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빈칸 되어 있을 때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접속사 as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60% of the students 여기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 중에 60% 그러니까 이건 60명이라고 하면 안 돼. 70 중에 60%니까 70 곱하기 100분의 60을 하면 뭐 대충 뭐 42명쯤 되나요? 76에 42하고 뭐 계산해야 되나? 76에 4 12 4200에다가 100으로 해보면 42명이네요. 42번 42명 여기다가 42명이라고 내용 파악해놔야 되겠죠. 70명 중에 또 아니라고 대답했던 70명 중에 42명은 think 생각한다 that 자 그리고 이거 60% of 42명이잖아 어차피 계산해봤더니 60%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 중 60% 42명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해야 되겠다 they 취급하니까 they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think인거죠 여기 s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시제는 현재이기 때문에 thought 같은 과거 시제는 아니지만 they think로 처리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겉 만드는 that이 생각됐죠 그래서 42명의 학생들이 think한다 that they don't have enough allowance 그래서 첫 번째 이제 42명은 뭐가 충분치 않다? 충분한 그 용돈을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또 그 돈에 있어서 I am not smart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42명은 또한 용돈이 충분치가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enough는 지금은 형용사로서 충분한 이란 뜻이고요 충분한 이란 뜻이니까 정상적인 위치죠 enough money 하듯이 enough allowance 하고 있고요 충분한 용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while 반면에 but이라 했죠 but 28%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그러니까 70명이었죠 아까 보면 뭐 28%면 이것도 계산해 봐야 되나? 그럼 70명에 곱하기 100분의 28 뭐 이거 계산한 거 인원수 있습니까? 심심하면 계산해 보시고요 는 think한다 뭐 아, 근데 뭐 생각한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they 취급해야 된다는 거 they 취급해서 그래서 또 think의 형태가 이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that 생략됐습니다 28%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think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 중에 28%를 생각한다 they have difficulty 그들이 뭘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saving money 하는 데 있어서 자 have difficulty doing 이라고 꼭 외워두라 했었죠 have difficulty doing have trouble doing 됐습니까? 뭐 have a hard time doing 그리고 have는 여기서는 겪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게 가지다 라는 뜻이 아니고 have a good time 같은 거니까 지금 이 뜻일 때는 뭐가 가능하다 진행형이 가능해요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그 다음에 요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형태 주의 ing 주의 형태 have difficulty doing have trouble doing have a hard time doing 그 다음에 lastly 마지막으로 12%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마찬가지 계속해서 70명입니다 70명 중에 12%는 said that 겉 만드는 that 계속 생략되어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12% of the 70 students who answered no라고 얘기했던 70명 중에 12%는 뭐 이것도 계산해보면 뭐 12 곱하기 100분의 70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말했다 that they spent money 그들이 써버렸다 돈을 어디다가 on things they don't need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에 돈을 썼다라고 대답해서 그래서 난 멍청해 난 돈을 못 모으겠어서 멍청해 스마트하지 않아 아, 나는 용돈이 부족해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더 달라고 못해서 스마트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 파악 간단하게 중간에 하고 가면 일단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70명 정도는 아 나 왜 이렇게 스마트하지 못할까 했고요 그 중에 70 중에 60%는 아 용돈이 충분치 않아
그 다음에 또70중에 28%는 아 돈을 저금을 못 하겠어. 그 다음에 12%는 난 쓸모없는 거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도 돈을 써버렸어 라고 대답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ur survey shows 우리의 뭐가 보여준다? 우리의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선생님 시간상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다음 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클래스 카드 문장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심화 학습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 카드는 지금 할까요? 클래스 카드는 지금 하고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됐습니까? 오케이. 제목 명령문이죠. 되어라. Be a smart spender죠. Be a smart spender. 오케이. 그래서 spender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consumer 같은 거 적어두세요. consumer 또는 뭐 customer 소비자라는 의미로 이거는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의 의미고요. 이건 소비자라는 의미인데 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be a smart consumer, be a smart customer, be a smart 뭐 consumer 정도 괜찮겠다. 아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customer도 가능하다. 어휘 챙기세요. 자, 첫 문장 질문으로 시작했었죠? 아, 일단 뭐 무슨 뭐 신문사 이름 나오고요. Ask 다음 Ask Dr. Money 본문 전체 제목 Ask Dr. Money 그 다음에 신문사 이름 나오고요. The Green Middle School Times 였고요. 그 다음에 기사 제목이 뭐였어요? 기사 제목. 10대들의 소비 습관들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Teens Spending Habits 이런 소유격, 뭐 Spending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시작되고요. 첫 문장은 질문이었죠? 그렇죠? 얼마나 똑똑해? 라고 묻습니다. 돈에 있어서 여기서 일단 요거 전치사 뭔가 이런 거 주의하라 했어요. 그래서 How smart are you? 전치사 with your money. How smart are you with your money? 전치사 with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이것들은 결과다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전치사들이 막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설문조사의 결과들이다. 됐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뭐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디에 다니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기도 전치사가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영어로 뭐고, 결과가 뭔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준비됐으면 가보겠습니다. These are the results죠. These are the results. 이것들이 결과들이다. 전치사 뭡니까? Result of 그 다음에 설문조사 한 개니까 A survey죠. These are the results of a survey.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야. 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얘기할 때 요 전치사 누구누구들의 할 때 또 전치사 of였죠. Of 100 students 1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urvey of result of survey of 그 다음에 이번에 어느 학교에 다니니까 이번에 전치사 at Green Middle School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results of, survey of, 그 다음에 students at 같은 전치사들 쭉, 그 다음에 did라는 복수, 수의 일치들. 자, 그 다음은 그래프 1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 주의하라고 했었죠. 아, 그거부터 아니군요. 참, 우리는 우선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무슨 화법? 지금 현재 직접 화법이죠. 직접 화법이고, 그 다음에 직접 화법 속에 들어있는 게 의문문이죠. 그래서 이걸 간접 화법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we first asked the students죠. We first asked the students. 그 다음 쌍따옴표 나오면서 are you smart? 그 다음에 전치사 뭐뭐에 있어서 할 때 전치사 그거였죠.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했습니다.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다?
그러니까 그래프 1번이 보여주는 내용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Are you smart with your money?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접속사가 뭐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반면에라는 거. 이거 but 말고 딴거 썼죠. 됐습니까? but 말고 딴 거. 뭐 but도 되는데 but 말고.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는 as로 시작해서 as graph 1 shows 였죠. as graph 1 shows 70%가 뭐 했다? answered 했다. 70% of the students 암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100명 중에 그 70명이 대답했다. 이런 정도. answered 뭐라고 대답했다? no라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반면에 while 그 다음에 30%니까 30% answered yes. 30% of the students answered. 30명은 난 잘하고 있어. 70명은 나는 stupid해.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은 그래프 2번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문장에 우리가 그런 다음이란 말이죠. 그런 다음이란 말이 들어가요. 다음 문장에. 그런 다음 물어봤다. 그 다음에 ask A, B죠. 다음 문장을 지배하는 문장 전체 구조는 ask A, B였어. A에게 B를 물어봤다였는데 그 A가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이죠.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 됐습니까? 이게 뭘 물어봤냐? 그 다음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게 뭔지를 물어봤죠. 그게 뭔지. 그게 뭔지.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동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동걱정. 그게 뭔지, 이게 또 이과의 주요 문법인 간접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럼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물어봤죠. 누구한테 물어봤냐? 아니라고 대답했던 학생들에게, A에게 나왔고요. 물어보다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사형식이라 했었어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장 큰 동곡점, 그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 간접 의문. 그래서 we then asked죠. we then asked 누구한테? the students. 이번엔 특정 students니까 the를 붙이고요. the students는 students인데 어떤 students who answered no죠. no라고 대답했던 학생들에게. 뭘 물어봤냐? 그들의 가장 큰 동곡점이 무엇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what it is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가장 큰 동곡점을 이 자리에 넣으면 되니까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What their biggest money worry is. 간접 의문문.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수로 바꿔 쓸수 있고 생략은 안 된다.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뒤로 보내고 싶으면 of 붙이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문장. 그래서 뭐몇 퍼센트는 뭐 하고 뭐 28%는 어떻고 12%는 어떻고 이런 것들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마찬가지 요 접속사가 있죠. 요 접속사 뭔지 보여주시. 60%는 생각한다. 이거 암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이 뒤에 생략된 말. 뭐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60%? No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 60%에서 아까 계산해봤더니 42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다.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다. 무엇을, 어떤 무엇, 충분한 용돈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면에 들어가죠. 반면에. 28%가 반면에 28%는 생각한다. 그들이 뭘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 저축하는데. 자,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수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은 as graph to shows죠. as graph shows to shows. 그래서 생략된 말까지 넣으면 60%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였죠. 60% who answered no가 뭐 한다? think 한다인데 바로 60% think, they think. 그 다음에 that 생략하고 they don't have죠. they don't have that they don't have 무엇을 받지 못해? enough allowance. 그 다음에 반면에 while 몇 퍼센트 했어? 그렇죠? 28%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는 뭐 한다? 또 생각하죠.
think한다. 자, 그 다음에 돈을 저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they think that 생략하고 they have difficulty였죠. They have difficulty. 그 다음에 save의 형태 have difficulty doing이니까 they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60%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think that they don't have 대생량 enough allowance while 반면에 but 20% 아, but은 여기 좀 어색하다. while이 제일 좋겠네요. 좀 약간 어색해요. 28%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돈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28%는 they have difficulty saving money, have trouble doing, have a hard time doing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라는 말 붙일 차례죠. 마지막으로 12%는 뭐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들을 물건들의 돈을 썼다고 이렇게 말했다였죠. 말했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뭐 필기해 두세요. 그래서 12%가 말했었다. 여기에 뭐 생략하고요. 그들의 돈을 썼었다고 시제가 이번에는 과거죠. 오케이. 물건들은 물건들인데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었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에 lastly 했죠. lastly 12%가 뭐 했다? said 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at도 생략되어 있죠. 완벽한 문장. said that they spent죠. they spent 시제 과거. 어디다가 spent money죠. 그다음 전치사 뭐 들어간다 했어요? spent money on things죠. on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았었던 they didn't need. 선생님 아까 don't need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제가 요렇게 시제 일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생략된 말은 that이나 또는 which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m 같은 거 들어있으면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근데 여기에 things they didn't need를 아 이것도 필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things they didn't need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at they didn't need로 바꿨을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They spent money on what they didn't need.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꿨어도 되겠죠. things that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spent money on what they didn't need. Okay, 12% of the students who answered no said they spent 시제 money on 전치사 spend money on what they didn't need.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Okay. 그래서 요거 what they didn't need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They didn't need. 그 다음에 lastly는 finally 라든지 이런 걸로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finally, at last, 뭐 at last. 자, 그래서 그래서 확인 문제는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요렇게 다음 수업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뭐 전체 내용 파악은, 뭐, 그린 미드스쿨, 그린 중학교 학생들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얼마나 똑똑한지 물어봤더니 70명은 아니고, 30명은 난 잘하고 있고, 그 30명한테 다시 제일 큰 돈 걱정거리가 뭐냐 했더니, 그래서 나머지 그래프 2번 3번 뭐 이런 것들 아 2번 3번 아니구나 그래프 2에 다 나타나 있는 거구나. 그래프 2에 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이 다 드러납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 아니라고 했던 애들 중에서 60% 42명은 아, 난 용돈이 충분치 않아. 그 다음에 28%는 돈 적은 못하겠어. 마지막으로 12%는 아, 쓸모도 없는 거, 필요도 하지 않은 거에다가 사느라 돈 써버렸어. 이렇게 얘기한다 정도 정리할 수 있겠고요. 각각 계산으로 할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60%가 용돈이 충분하지 않다, 28%, 12%, 여기다 식을 구할 때, 이거를 100명에 대해서 60%라고 하면 틀립니다. 70명에 대한 60%고, 70명에 대한 28%고, 70명에 대한 12%입니다. 아니라고 말했는 애들한테 두 번째 질문을 한 거니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